김은국 씨가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중에 내가 진짜 김은국 쇼를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하거든요. 굉장히 파격적일 거예요. 아마 진행이 아마 중간에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밑도 끝도 없이. 김은국 쇼라고 생각하고 백지영 씨가 게스트로 나온 거예요. 네. 레디 액션. 오프닝 급하게. 오프닝 급하게. 오프닝 오프닝.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은국의 드리드앤 쇼. 진행을 맡은 김웅입니다. 이제 소원이 풀렸어요. 자, 오늘 말이에요. 오래간만에 그 백정 양을 초대했는데 남편은 지금 호주 가고 없는 모양이에요. 아, 첫 질문이 뭐예요? 아니, 남편 왜 갔어요, 호주에? 아, 영화 촬영하고 다른 뭐 잡지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. 결혼한 지는 이제 얼마 된 거죠? 3년 차 됐습니다. 사이는 어때요? 좋아요. 괜찮아요? 네. 좋아요. 야, 야 이러면 게스트 한 명 한 10명도 소화하겠어. 백지영이 아쉬움은 또 나올 거야. 2회, 2회. 자, 옆에 가인이 나와주세요. 오프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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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닝. 가인. 네, 안녕하세요. 너는 연락이 없나? 바로 반말이야. 죄송해요, 연락. 너 20대 초반에 만나서 양딸이고 양아버지 했는데 네가 아무리 떠도 그렇고 그렇지 이 사람이 연락을 해야지. 바쁘면 저기 돈이라도 붙여. 어? 왜? 왜요? 진행이 아니고 주사 같은데. 주사? 네. 아니 잘 먹고 다녀라. 네. 끝이야. 잘 먹고 다녀라. 얼마나 됐습니까? 이 서면들이 즐거워야 돼. 중간 멘트를 하잖아요. 지금 카메라 보면.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. 광고 뭐 많이 깐다고 좋은 거 아니야? 없으면 내가 돈 되면 되는 거니까. 아 광고도 없이. 아니 오늘 어때 분위기? 괜찮아요? 재밌어요? 볼만하다고요? 이런 쇼를 기다렸다고요? 네. 드리드쇼. 네, 다음 주에 보든지 말든지 해요. 대단하네. 지금 원하는 시간대는 몇 시에요? 원하는 시간대. 뭐 새벽 3시라든지. 아무도 가서 만들어만 줘라. 누가 봐요. 나오는 데는 막 던져. 역시.